15평에 있는 주방이라고 볼 수 없죠, 이 주방 사이즈는. 근데 꽤 크게 계획을 했었고. 원래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요, 여기 벽이 있었어요. 저희 옛날 집주인분은 주방을 옮겼었는데 이 집의 원래 구조는 여기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서 되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고요. 벽이 있고 싱크대가 이만큼이니까 주방이 정말 조그맣죠. 거의 주방이 2m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 냉장고까지 들어오다 가니까 실제로 싱크대가 있고 뭐 가스레인지가 있고 할 만한 공간도 없었어요. 공간이 점점 좁아지기 이상하게 되는 거죠. 이 벽을 이제 저희가 철거를 싹 했고요. 주방을 더 길게 넣었어요.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작은 방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예 평상형 제작 침대로 만들어서 잠을 자는 공간을 아주 협소하고 좀 코지하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요. 어떻게 보면 주방 옆에 침대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저희끼리 사는 거고 오히려 이런 공간들이 풋풋하게 구획이 돼서 마치 외국에 있는 그런 집 같은 그런 구조가 이제 나오는 거죠. 저도 막 요리해서 해먹는 걸 좋아하고 아내도 그런 걸 잘하니까 살림할 때 이제 너무 불편해서 거의 15평에 있는 주방이라고 볼 수 없죠, 이 주방 사이즈는. 근데 꽤 크게 계획을 했었고 원래 화장실에 있었던 그 세탁기를 빌트인으로 그냥 이렇게 주방 하부에, 이거는 뭐 원룸 같은 데 많이 이렇게 적용하죠, 오피스텔이나. 근데 그걸 이제 저희 집에서 적용을 했었고 특히 작은 집 이런 인테리어는 막 어디를 예쁘게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퍼즐 같은 것 같아요. 노조각이 여기서 빼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잘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냉장고를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. 세탁기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잘 집어넣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. 밥을 할 때는 이걸 꺼내놔야 돼요. 꺼내놓기 때문에 이제 수증기가 막 올라오잖아요. 그럼 여기 요리하고 있고 밥을 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여기서 조리를 해서 뭐 국물 끓여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.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.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엄청 커서 막 여기저기에 다 디자인적으로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하더라도 이 기능은 필요하다는 거죠.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